거를 어떻게 치면 될까요? 투표션 계산법이 있죠. 얘와 얘의 절반. 돌아가는 코너 방향, 이렇게. 수평 이동해서, 그죠? 무회전으로 여기 향해서 치면 된다. 이거 다 배웠죠?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무회전으로 빨간 공 오른쪽을 맞춰서, 무회전으로 이렇게 보내면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이 무회전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꽤 많아요. 어떨 때냐면, 이렇게, 원투션만 맞고 올 때는,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무회전이 좋은데, 투쿠션, 쓰리쿠션 맞잖아요? 그러면 네. 처음에는 출발은 무회전이지만, 쿠션에 맞으면서 회전이 생기고 생기고 생기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 쪽으로 얘가 궤적이 좀 수정이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원하는 회전을 미리 두고 네, 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회전, 투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미리 처음부터 투팁으로 시작하는 게 차라리 예측 가능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해서 치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투쿠션, 쓰리쿠션으로 칠 때 무회전을 안 치고 투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산 자체는 이렇게 무회전을 하면 이렇게 보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무회전 계산법, 대략적인 계산법이고, 그러면 회전을 주고 친다면 어떻게 되느냐. 투팁에 2분의 1 정도 쳤을 때 이렇게 보내면 여기 맞고 무회전이라면 이렇게 오겠지만 회전이 있으면 이렇게 눕잖아요. 회전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더 자연스럽게 맞는 거예요. 그럼 두께도 편하네. 투팁에 이렇게 치면 자연스럽고 두께도 편안하단 말이에요. 한번 쳐보세요. 두꺼웠고 너무 세게 쳐요. 여기 이거 흰 선은 2분의 1로 쳤을 때 내 흰 공이 가는 선이고, 이 선은 내가 찌르는 선이고, 이쪽 선 점선이 있죠? 네. 심히타게. 이게 빨간 공이 가는 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로 이렇게, 2분의 1로 맞추면 이렇게 맞추는 건데, 이랬을 때 빨간 공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야지 이게 2분의 1로 맞는 거거든요. 근데 1로 왔잖아. 이거 되게 두껍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2분의 1을 맞추려면, 이게, 아직도 이 계산법에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지가 않아요. 내가 2분의 1 회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친 게 2분의 1 회전인데, 그렇다면 2분의 1 맞추려면 이렇게 겨냥하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아니죠. 투팁을 줬으니까 좀 그렇죠. 스쿼트 일어나니까 이거보다 좀 더 바깥을 겨냥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렇게 겨냥해야 된다. 그래야지 2분의 1이 맞는 거예요. 게임 시작. 1점 turn. 1점 turn. Time out. Break time. 공도 좋아졌죠? 이거는 이거 한번 쳐보세요. 몇 점 칠 수 있나 여기서 이 상황에. 적어도 2점, 3점을 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져. 진짜.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얇게 쳐서 예를 두껍게 확실하게 맞추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예를 확실하게, 확실한 득점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드럽게 치면 예를 안 맞을 수는 없어요. 정면으로는 안 맞겠지만, 오른쪽 가서 맞겠지만 안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얇게 치면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렇게 가겠죠. 얘를 조금 2분의 1보다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좀 두텁게 치면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 방향으로 오겠죠. 그걸 이용해서 네. 그걸 이용해서 좀 두툼하게 쳐줘야 되는 거예요. 두툼하게 같은 방향. 맞추려고만 생각했지 그 계산은 몰랐죠. 얘를 데리고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아, 네. 정말이. 너무 두꺼웠지만 아무튼 같은 방향이기 네. 때문에 수가 생기죠. 네. 이렇게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낫잖아요. 그죠? 못하는 거야. 좀 전에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내공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내공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오겠지만 이렇게 있어서 얘를 2분의 1을 쳤어도 아까는 2분의 1 맞췄을 때 이렇게 갔다 여기 맞고 이렇게 오는 거였지만 지금은 2분의 1을 치면 이렇게 가는 놈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놈이에요. 아까랑 같이요? 네. 회전 축집 두께 있게. 공도 좋아지죠? 이렇게 치는 게 이 상황에서는 다음 공도 좋고 제일 무난한 거 두께도 맞추기 쉽고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께치기를 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두께치기를 노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되게 어려운 방법이고 다음 공도 좋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